여러분 안녕하세요. 백모의 키스로 시작하는 이 영상. 여러분들 제가 오늘 어떤 영상을 찍어볼 거냐면요. 백모 털. 여러분들이 저한테 썰 막 풀어달라고 DM을 마구마구 보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썰을 생각해봤어요. 근데 또 제가 썰을 막 풀어야 재밌잖아요. 아무튼 어떤 썰을 풀면은 우리 구독자님들이 좋아할까 생각을 해서 샤워를 하면서 생각해봤어요. 어떤 썰을. 그래서 타임머신을 타고 왔어. 타임머신을 타고 저의 고등학생 시절까지 간 거죠. 근데 이거를 구독자님께서 풀어달라 한 적이 있었어요, 한 번. 그게 딱 또 겹치는 거야. 그래서 아무튼 어떤 썰을 풀 거냐면요. 제가 또 이게 메모장에 적어놨어요. 이게 뭔 썰 풀지. 혹불이 영감처럼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적어놓은 거예요. 아무튼 썰 풀 건데 오늘은 제가 정말 고등학교 때부터 별의별 알바를 많이 해봤단 말이에요. 제가 알바순이었어요. 이렇게 공주같이 자란 것 같지만 세상 알바 많이 하면서 살았다고요. 예, 아무도 공주같이 자랐단 말 아니죠? 사실 그런 소리 듣고 싶었어요. 제가 가끔 너 막내니? 이런 소리 듣거든요. 할머니 같다는 소린가? 아무튼 썰을 풀어보면서 오늘은 나이트 루틴, 약간 ASMR 재질로 할 거예요. 이렇게 시끄러운 ASMR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선은 ASMR 재질로 하려고 뇌를 굴려봤어요. 뇌를 그래서 모델링팩을 할 거예요. 모델링팩 ASMR 많잖아요. 자,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모델링팩 이 제품 사용할게요, 여러분들. 제가 좋아하는 한 1년 전인가 2년 전에 썼던 닥터미. 아무튼 뭐였냐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시골 출신이라고 여러분들 누누이 말했을 거예요. 옛날 영상에서도. 아, 숟가락 벌어가지고 찾아볼게. 아무튼 제가 시골 출신이라고 말했잖아요. 저는 군단위 출신이었어요. 제가 살던 군은 인구가 몇만 명인가.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주저주저 길어가지고 잘때 틀어놓으세요. 여기다 또 악플 달지 마라. 말에 두서리 없다. 현재 5만 1915명. 아무튼 저는 여기서 초중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인구가 굉장히 작은 시골에서. 근데 아무튼 거기에 단 하나뿐인 레스토랑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정양식 돈가스를 파는 레스토랑이었는데 거기에 하나뿐인 레스토랑이죠. 그래가지고 이거 혹시 세관에 들고 가면 잡혀가는 거 아니야? 거기에서 알바를 했는데 그 알바가 여러분들 굉장히 웃긴 게 거기 알바가 경쟁력이 좀 있었어요. 경쟁을 했었어요, 사람들하고. 거기 알바가 약간 좀 예쁘장한 사람들 뽑았단 말이에요. 예쁘고 좀 잘생긴 사람들. 그래가지고 제가 중학교 때 일진 오빠 중 한 명 잘생긴 오빠였어요. 김땡땡 씨라고. 그 오빠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오빠가 알바하는 날에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거기 맨날 돈가스 먹으러 갔단 말이에요. 첫사랑이었어요. 짝사랑. 좋아. 굉장히 잘생겼었는데 키도 한 180몇이에요. 잘 사세요? 부끄럽니? 아무튼 그래서 저는 거기를 알바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근데 때마침 거기 알바 자리가 난 거예요. 시골이니까 입소문 통해서 이제 알바 자리를 개탈 수 있었죠. 저 그때 고등학생이었으니까. 고1이었나? 2였나? 모델링팩 이만큼 딸게요, 여러분들. 근데 아무튼 거기서 알바를 하는 나 이 이야기 풀다 보니까 막 잊고 있던 생각이 떠올랐어. 제주도에 산 컵. 이쁘죠? 어. 에? 거기 교대를 하잖아요. 그 알바가 교대를 하는데 그 오빠랑 저랑 마주칠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나 그때마다 엄청 설레했다. 그래서 엄청 뛰어갔었다. 학교 끝나고 거기 이제 그 오빠 보려고 교대를 때마다 그 오빠랑 딱! 아! 그 오빠가 썼던 이렇게 앞치마 내가 쓰려고. 앞치마 많은데 그 오빠가 썼던 거 쓰려고. 변태 같긴 한데 순수했다. 근데 아무튼 제가 말하는 건 이게 아니에요. 근데 저희 시골에도 5만 명이 되는 인구가 5만 명 되는 시골에도 ASMR. 근데 뭐가 있었냐면요, 깡패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지역에 빵빵이면 빵빵파가 있었어요. 빵빵파. 무슨 파? 무슨 파처럼. 그냥 제가 사는 지역 공개할까요? 안돼. 아무튼 무슨 땡땡파가 있었는데 때마침 거기에 그 레스토랑이 굉장히 지하에 있어가지고 조금 지하에 있는 레스토랑인데 엄청 큰 룸 같은 게 하나 있었어요. 룸도 아니야. 이렇게 2층 계단 이렇게 그 복층 오피스텔처럼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기 약간 여기 나무로 이렇게 층을 낮춘 거죠. 그래서 위에 올라갈 땐 서빙할 때 약간 고개를 이렇게 하고 가야 되는. 근데 1층에 한 10명이 앉을 수 있는 그 쇼파가 있어요. 그 레스토랑 사장님이 살짝 그 깡패분들하고 아는 사이였어요. 근데 아무튼 저한테 이렇게 서빙할 때 이러는 거예요. 다현아, 저기 서빙 잘해야 된다 이러는 거였어. 저는 이제 학교 끝나고 바로 가서 앞치마 채고 있으니까 피자 돈까스 나왔다 하면서 갖다 줘야 나왔으니까 어디 몇 번 테이블 갖다 줘 이러니까 아 네 하고 앞치마 허허증 말고 이러는데 딱 피자 돈까스 가져갈 때 야나 저기 서빙 잘해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 왜지? 했어요. 갔어. 엥? 웬? 정말 이렇게 막 등치 큰 사람들끼리 막 검은색 옷 입고 삐용 앉아있는 거. 그래서 뭐 어? 아 이게
이게 말로만 듣던 우리 지역이 깡패였구나. 파구나 파. 안 거죠. 이게 누누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저 고등학교 때는 막 거기 사람들이 막 좀 잘 나가는 언니들이, 소위 잘 나가는 언니들이 거기 막 그 사람들하고 막 사귀고 그랬거든요. 거기 중에도 그 깡패 중에도 20살대 깡패들도 있잖아요. 아무튼 이제 서빙 하는데 딱 보고 이제 뭐야? 무섭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돈가스를 10몇 명 시켰으니까 그걸 하나하나 갖다 줘야 돼요. 내 몸은 하는데 쟁반이 이만한, 돈가스 접시 이만한데 갖다 줘야 하니까 왔다 갔다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그 뜨거운 돈가스인데 이게 5분 장갑 끼고 해야 되는 돈가스인데 그 사람도 뜨겁지도 않나 봐. 형님 하면서 안부터 이렇게 만지면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뜨거워요. 굉장히 뜨겁거든요. 5분 갓 나와가지고 괜찮다고 그래서 뜨겁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장갑으로 해서 그 안까지 거기 막 덩치분들 그 사이 굉장히 좁은 그 샤이로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갖다 줬단 말이에요. 근데 바를게요 여러분들. 이제 갖다 주고 있는데 이제 좀 이거 치고 빠져야겠다 무서우니까 이거 생각해서 지금 생각이 쪽팔려. 몇 년이 지났는데도 일단 거기에 되게 낮다고 말했죠. 제가 층고가 딱 서빙하고 이렇게 나오다가 거기 그 나무에 대가리를 머리를 팡 찐 거예요. 엄청 크게 그 나무가 거의 나무 부서질 뻔했어요. 제가 한 박치기 한 돌대가리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팡 한 거야. 맛있게 드세요 요 하면서 팡. 그래서 아뿔싸. 거기 사람 응? 다 쳐다보고 너무 창피한 거 있죠. 막 거기 막 심지어 그 자리가 뭐였냐면요 새로운 멤버가 들어왔나 봐요 그 파에. 그래가지고 그 새로운 멤버를 기리는 자리였죠. 기리다가 형님 들어온 누구입니다. 잘 부탁 잘해보자. 네 형님. 제가 이런 걸 영화에서 보던 거 실제로 봤다니까요. 그거를 하는 자리였는데 내가 거기서 그래 팡 찍은 거예요. 나 너무 창피해서 그래 어이 왜 이래. 그리고 심지어 그 서빙할 때 제가 너무 긴장을 했나 막 컵도 다 부셔버리고 거기 있는 막 식기세척기 문도 다 부셔버리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사모님이 저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다현이? 사모님 굉장히 착해. 다현이는 손이 맥가이버 손이네 이랬나? 반어법으로. 아무튼 그랬어요 여러분들. 진짜 처음 봤어요. 저는 그게 두사부이츠 영화 한 장면인 줄 알았어요. 제가 두사부이츠 영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가 그 시골 출신이란다 여러분들. 나 그 오빠 생각났어. 그 오빠 잘 사나? 페이스북 알아볼까요 염탐하게? 사실은 그 오빠를 제가 한 5년 전, 아니 4년 전인가? 성인이 돼가지고 고향에 갔을 때 만난 적 있어요. 왜냐면 그 오빠가 내가 이렇게 말하면 다 아는 거 아니야? 괜찮아 이제 나이 먹었는데 뭐. 그 오빠가 저랑 같은 고등학교 때 같은 반에 내가 보는 거 아니야? 안 되겠다 말 안 해야겠다. 초파리가 날라댕겨. 아무튼 여러분들 말 돌려서 그리고 또 무슨 알바를 해봤니? 야! 나 진짜 짜증나네. 초파리 색. 아니 왜 초파리가 내 앞에만 얼쩡거려? 한번 따면 또 카메라 박살낼 뻔했어. 주먹으로 쳐가지고. 또 제가 무슨 알바를 했냐? 본론으로 돌아왔어. 여기다. 어머 제 인성 나왔어요. 제가 어떤 알바를 또 해봤냐면요 휴게소 알바 해보셨어요 여러분들? 아 내 머릿속에 지금 그 오빠밖에 없어. 에? 저 휴게소 알바 해봤다니까 여러분들. 추석 시즌에 했는데요. 그 왜 했냐면 추석 시즌에 집에서 오랫동안 방학이고 할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당시에 할 게 없어서 알바를 했단 말이에요. 그 알바도 친구가 다윤아 나 급하게 뭐 할머니 집인가 할아버지 가야 되는데 나 알바 대신 해줄 수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휴게소 알바가 돈 굉장히 많이 주기로 유명해가지고 아싸리 집에 살 것도 없는데 하고 이제 한 거죠. 근데 그 친구가 왜 그렇게 말한 줄 알았어요. 왜 저한테 알바를 하라 하는지 진짜 개 힘들어요. 그 알바할 때 휴게소 알바할 때 아침에 한 6시인가 7시에 저 어디서 모여가지고 우선 봉고차를 조그마한 봉고차를 타고 와요. 가면은 이제 휴게소 일하시는 아주머니 분들이랑 아저씨 분들이랑 내 또래 애들이 이제 알바를 하는 거야. 반가운 얼굴도 막 보여. 그래가지고 하는데 처음에 식혜 파는 거랬어요. 식혜 밖에 앉아가지고 식혜를 파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추석 때 얼마나 더워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많아 다 시골 내려오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였어요. 하행선이니까 한마디로 시골에 내려오는 거지. 와 근데 식혜 파는데 더운데 밖에 앉아서 식혜 팔아야 된단 말이야. 식혜랑 수정가랑 2,000원인가 그랬거든요. 와 근데 더운데 선풍기 꼬딱지만한 거 있잖아 그거 하나 주는 거예요. 근데 핸드폰을 만질 수 있어. 만질 수 있다는 굉장한 단점이 있어. 장점이 있어요. 근데 핸드폰은 눈치 보면서 만져야 돼요. 감독하시는 분이 오거든요. 근데 진짜 더워가지고 죽을 뻔해가지고 와 나 이거 하다가 진짜 그거는. 그리고 식혜 파는 건 다른 안에서 일하는 휴게소 알바에 비해 돈을 조금 적게 줬어요. 그래서 아 나 진짜 더워 죽겠고 차라리 안에서 에어컨 쌩쌩 쐬면서 나 하고 싶다 해서 거기 담당하시는 분한테 말했어요. 나 이거 하기 싫다 바꿔달라. 그래가지고 바꿔줬단 말이야. 바꿔줬는데 너 얼굴 완전 시원해.
그래서 이제 바꿔줘서 이제 어디로 갔냐면요, 편의점 코너로 갔어요. 휴게소 편의점 있잖아요. 거기가 돈을 굉장히 많이 주는 거예요. 제일 많이. 편의점 코너는 물건만 뜨뜨득 채워놓고 밖에 창고에 쉬는 거예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 오빠한테. 그래서 나 뭐 하고 싶냐, 저 저거 할래요 그랬어요. 그 과장님, 그 사람 저 햄스테이 괜찮겠어요? 라는 거에서 네! 돈도 제일 많이 주고 에어컨도 팡팡 쉬니까 그래서 했거든요. 거짓말 치고 2시간 만에 그만뒀어요. 그 무거운 물 다 날라야 되고 이래가지고 진짜 그 과장님 이러시는 거예요. 너 여기서 그만둘 거야 이랬는데 아니요 했는데 진짜 그만뒀어요. 그래서 옮긴 데가 어딘 줄 알아요? 라면 끓이는 데. 저희가 다니는 휴게소는 시중에 유통되는 우리가 아는 라면이 아니고 신기한 라면이에요. 신기한 브랜드의 라면이고, 이렇게 라면이 기계가 돌아가서 나는 라면만 넣으면 돼요. 물은 알아서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더운 거예요. 더워가지고 아 나 포기 해서 마지막은 이제 계속 그만두니까 이제 추석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그럼 과장님이 그럼 저기 상행선으로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상행하행 그런 거 구분할지도 몰랐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보였거든요. 이제 상행선으로 과장님 뒤에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무슨 육교를 하나 지하 육교를 건너서 가니까 상행선이 뾰병하고 나오더라고요. 상행선. 거기서 뭔 일 한줄 알아요? 홀닦기. 가야죠. 여러분들 이제 올라가잖아요. 서울로 다들 시골들 상경하잖아요. 홀에서 다 먹고 그 닦아야 되는데 저 살면 제일 힘든 알바였어요. 그리고 심지어 저랑 같이 일하는 아줌마분은 저를 되게 싫어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막 점심시간 1시간 정도 주어지는데 1시간인데 한 5분 늦으면 빨리 나와! 하고 막 이렇게 저한테 뭐라고 했다니까. 저 진짜 그거 해가지고 돈 받고 이제 다시는 안 하기로 했어요. 제 최악의 경험이었어, 제 인생. 휴게소. 그래서 저는 휴게소 갈 때 음식 잘 안 먹어요. 그때 악몽이 떠올라갖고. 아 이거 좋네. 모델링팩. 어때요? 저 잘 발랐죠? 나는 똥손인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모델링팩이 그냥 마스크팩 있잖아. 그거 10번 하는 것보다 모델링팩 한 번 하는 효과도 좋대요. 그니까 피부과에서 이렇게 해주는 거지. 오늘 약간 피부과 코스프레. 제가 오늘 이렇게 홈케어 오지게 했거든요. 막 두피에 막 탈모 좋은 것도 뿌리고 막 머리 하나하나 막 트리트먼트 해주고 이제 모델링팩까지 정말 끝장나는 나이트로 지나고 있습니다. 아니 모델링팩 뭐 유명한 거 많이 써봤는데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니까 제일 오래 쓰지. 대박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저 알바 많이 해봤죠. 아 나 그 라.. 아 나 진짜 고통스러워. 근데 그 라면 끓이는 거 굉장히 라면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라면 먹고 싶은데 나 끓여줘야 되는 거 좀 화났어. 제가 그 휴게소 제일 많이 바꿨을걸요? 제 끈기가 없는 걸 수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진짜 홀 닦는 거 개힘들어요 여러분들. 거기 진짜 홀 막 진짜 몇백석이 돼. 그 꽉 차가지고 막 닦는 사람 두 명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저기 있으면 저기 보이지도 않아서 손 들어요. 이렇게 나 이거 닦아달라고 치워달라고 그러면 네! 하고 뛰어가요. 그 당시에 제가 입고 있던 추리닝이 헌멜 추리닝이었다. 헌멜 아시죠 여러분들? 내 동년배들 알 거야. 헌멜이랑 또 뭐 있었지? 그 있었는데 카파! 그 당시에 또 제가 시골이었잖아요. 그래서 카파 입는 애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또 해외 직구 해가지고 카파 입었는데 애들이 우와 다현아 어디서 산 거야? 이래서 이거 직구야 하면서 되게 얌무졌었는데 이렇게 후끈후끈 열이 오를 때는 이런 모델링 팩을 해줘야 돼요. 진짜 인구 적지 않나요 여러분들? 제가 살던 곳 따지자보면은 구독자님보다 적어요. 거기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또 얽힌 얘기하자면 굉장히 좁아가지고 남자친구 사귀면은 다 소문났거든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중화요리집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남자친구 사귀어가지고 남자친구 손잡고 가. 그럼 아빠가 이제 배달하시는 분이 계신데 배달이 너무 바쁘면 아빠가 배달하시거든요. 그럼 어떻게 또 이렇게 귀신같이 알고 제가 골목길로 이렇게 손잡고 데이트 나나나나 하는데 아빠가 왕! 왜 아빠는 내가 가는 길마다 이렇게 배달하고 계신 거예요? 응 너 집 가서 보자 이래. 어? 어떡해. 약간 이거 진짜 소름. 그래서 배달 오토바이 지나가는 소리 남자친구가 손잡고 나나나나 등에 소름이 쫙 끼쳤다니까요. 근데 진짜 맨날 들켰어. 남자친구가 어디 막 진짜 무슨 아무도 모르는 게 걸어도 응! 너 지금 죽었어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이런 거. 저는 그래도 약간 딸들한테 좀 난년이었어. 그러든 말든 계속 만났습니다. 나중에는 포기하는 지경까지 올 정도로. 우리 거의 다 말랐다. 뜯어볼게요. 따라라. 이 모델링팩이 여러분들 굉장히 잘 뜯어지거든요. 막 진짜 최상 추하게 막 다 뜯어지는 모델링팩 있는데 이거는 제가 똥손인데도 겁나 잘 뜯어져요. 오르가슴. 근데 또 뜯었다. 어? 봐봐 이렇게 잘 뜯어진다니까? 자극이 없어. 근데 도대체 피부과 관리사 언니들은 어떻게 모델링팩을 잘 만드시는 것이요? 제가 신기한 거 보여줄까요? 이 모델링팩 보면 여기 이렇게 뭐 박혀있거든요. 제 블랙헤드가 아니라 이게 허브예요 여러분들. 허브. 티트리 허브라서 이렇게 콕콕 박혀있어요. 그래서 진정이 좋다. 오 씨, 피부톤 진정된 거 보소? 이게 모델링팩의 파워입니다, 여러분들. 마스크팩이랑 달라. 모델링팩은 깔끔하게 뜯어지고 뭔가 안에 촥 흡수된 게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마스크팩은 내가 뚜두두두 뚜두려야 되고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델링팩 만들 때 재밌잖아요. 뭔가 클레이 하는 거. 그러니까 모델링팩 하세요. 이거 닦아내. 아, 이거 어떤 거 쓰냐면요. 또 이것도. 진정 모델링팩을 했으니, 요, 시카.
시카 패드예요. 시카고 시카 스피디 카밍 패드. 근데 진짜 옛날에 막 아 나 그 오빠 지금 어떻게 생겼을까? 제가 맨날 그 오빠 사이워드 염탐했거든요. 사이워드 염탐하면 그 보이는 거 알잖아요. 투데이 사진첩 누르면 자동으로 막 찍히는 어플 있잖아요. 댓글 마구마구 달아지는 어플이래. 그 오빠가 염탐했는데 댓글 두두두두 막 달아지는 거래. 그 지우려고 들어가면 댓글 막 달리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서 막 겨우 지웠던 기억이. 그 버그보다 더 빠르게. 오 순수했다 정다현. 저는 초중고를 똑같은 데를 다녀가지고 거기 똑같은 애들 똑같이 자라왔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때 보내가 중학교고 중학교 때 보내고 고등학교 똑같은 애들이요. 똑같은 애들. 선생님도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선생님도 네가 누구 동생이냐 하면서 막 제가 친한 이가 있잖아요. 진짜 그냥 시골 어디 막 그냥 음식점 가도 어디 딸이요 약간 이런 느낌. 그런 시골에서 왔습니다 여러분들. 또 알바한 거 있었거든요 여러분. 성인 돼서 이건 나중에 말해줄게요. 분량이 너무 기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다 안 볼 거 내가 아니까. 마음에 들어. 쉣. 어때요 여러분들? 제 피부 개쩔죠? 지금 나 나이가 거의 30인데 말투 봐. 그때 고등학생 때랑 달라진 게 없어. 개쩔죠? 핵쩔죠? 졸래 맛있어? 놀라는 거 아니고 저 MBTI 검사였는데 ISTP인데 제가 I예요. 제 찐친들은 제가 I라고 말해요. 아 너 카메라 들고 너무 많이 말했다. 내 피부 미쳤는데? 이거 약간 고연정 피부인데?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원래 여러분들 원래 베이글까지 먹으려고 해요. 베이글 먹으면서 여러분들 수다 떨려고 하는데 분량 너무 길어서 여러분들 안 볼까봐. 베이글 그냥 혼자 아왕왕 먹고 내일 아침에 겟레디움 찍으면서 다시 쌀을 또 풀어볼게요. 유튜브는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자자옹 굿나잇. 얍.